아이고 반갑습니다.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.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. 러시아뿐입니다. 러시아뿐 레벨 12레벨. 첫 패는 고블린 오두막. 고블린 오두막으로 첫 패를 내줍니다. 머스킷병 레벨 13레벨. 파이어볼 날라왔으면 마리안을 놔도 되죠. 엑기가 나왔습니다. 엑기가 나왔고 고블린통이 나왔습니다. 고블린통 방어 무난하게 됐고 적 발키리도 방어가 됐습니다. 파이어볼은 아껴두겠습니다. 고블린통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파이어볼은 아껴두도록 하고 미니피카가 나왔습니다. 미니피카. 아하. 미니피카는 방어가 되는데 마법사가 죽은 게 좀 아픕니다. 3200대 3200. 표면적으로는 비슷한 숫자인데 제가 출발이 더 높았기 때문에 제가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일단 머스킷병은 방어가 창고블린으로 됐고 일사 정지서로 6을 써줍니다. 파이어볼이 날라오고 저기 지금 인페르노 타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호그라이더가 뛸 타이밍이 안 나오고 고블린통은 파이어볼로 잡아줍니다. 13레벨이기 때문에 감전으로는 한 방에 정리가 안 됩니다. 엘릭서 정지소 견제가 성공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엘릭서 1 생산하고 폭파가 됐습니다. 지금 인페르노 타워가 살짝 잘못 건설된 것 같은데 한번 뛰어보겠습니다. 끊어주고 때려주고 때려주고 2400. 지금 인페르노 타워가 한 칸 옆쪽에 건설되는 바람에 제가 유리하게 됐고 지금 저를 속이려고 고블린 통을 구석에 놨지만 경로를 보고 예측을 해서 쫓아가서 파이어볼 안 쓰고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. 미니페카가 상당히 위협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파이어볼을 쓸 수는 없습니다. 고블린 통이 날아오면은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미니페카! 미니페카가 고비 오두막을 때렸고 지금 이분 조합이 굉장히 좋아서 위협적입니다. 위협적이고 일렉트 급사 미니페카까지 페르노타워 또 나왔습니다. 문제를 한번 받아보고 이 타이밍은 이분이 잘 못 잡으신 것 같아요. 머스킷병 건너오면 발키리로 방어해주겠습니다. 뜹니다! 호그라이더! 통나무가 있어요. 한 대도 못 때렸고 구석으로 안 섰죠. 파이어볼이 날라왔기 때문에 바바리안 나와도 되고 적발키리가 나오면 발키리가 머스킷병을 잡는 동안 마법사가 프린세스 타워를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. 파이어볼이 또 나왔기 때문에 바바리안을 써도 됩니다. 700대 1800. 렉이 있었는데 1400대 1800. 1400.
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파이어볼 날려주겠습니다. 500대 500. 와.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러시아군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.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. 들어가세요.